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클럽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거를 가지고 왔어요. 예, 뭐 별건 아니고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요거 제가 지금 포스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윈도우, 예, 저희 그 윈도우가요, 죄송합니다. 네이버 여기 차트에서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차트는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여기 이제 그 네이버 금융에서 종목 아무거나 치고 차트 클릭하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요 화면에서, 잠시만요. 뭐 요것도 있고, 요거 그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끄는 거, 마우스, 보이는 거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버레이에 볼린저 밴드가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보시면 주가가 이 안에서 논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예,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예, 보이시죠? 주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다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단에 내려오면 얘가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기미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하단에 나오면 반등 가능성이 높고 상단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힘이 좋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볼린저 밴드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 제가 써놓은 포스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네이버 차트도 뭐 나름 나쁘지 않죠? 이런 건다 이렇게 추가, 클릭하면 추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두 개씩밖에 추가가 안 되긴 하는데, 예, 자기가 이렇게 자주 보는 것들을 추가해서 같이 봐서 확률을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딩 팀장이었습니다.